한문서의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해서체 중에서 육조체, 부기체 천자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정 김주용입니다. 별진, 별진입니다. 별진. 조금씩 달리 써졌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썼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붙여서 썼고요.
잘숙. 이 잘숙자는 한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잘숙. 근데 여기서는 별자리 수입니다. 별자리 수. 여기서는 별자리 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 시중에 보면은 그 구공이지라 그러나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 이렇게 빨간 선이나 이렇게 뭐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금이 쳐진 그런 종이 있죠. 그거를 구공지라 그런데요. 그 구공지를 놓고 쓰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초심자 때 하도 어려우니까 구공기를 놓고 쓰는 그런 뭐 학습 과정도 있다. 그 정도로 거쳐야지. 아, 그렇게 써보는 것도 있다. 그 정도로 이게 거쳐야지. 이거를 계속 오래 쓰면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눈썰미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를 오래 써버리면 눈썰미를 잃어버립니다. 글씨는 이 서예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수십 년 하시는 분들도 이 법첩을 보고 그대로 쓰는 걸 임서라고 하는데, 임서하기가 100% 완벽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더군다나 초심자들은 크게 써질 수도 있고 작게 써질 수도 있고 비틀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지 초심자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쓸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구공지를 놓고 오래 써버리면 눈썰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요, 구공기 안 놓고는 절대 못 써요. 그래서 아예 구공기를 놓고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런 종이면 네 칸이면 네 칸, 여덟 칸을 적당히 접어서 바로 보고 바로 써보는, 그래서 눈썰미를 키우는 그런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예. 그거 구공기 놓고 쓰는 습관 들어버리면요, 나중엔 구공기 안 놓고는 잘안 돼요. 그래서 바로 보고 쓰는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거는 잘숙 별자리 수죠. 볼일열 왼쪽으로 조금 갔죠.
이렇게 보고 이게 쓰다 보니까 왼쪽으로 좀 갔거든요. 그래서 살짝 당겨서 오른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벌릴 열.
베풀장입니다. 베풀장. 베풀장. 그러니까 앞에 써져 있던 긴 숙. 별진 별자리 수, 별진 별자리 수, 벌일열 베풀장. 그러니까 별이 하늘에서 잔다는 뜻이 아니고 별진 별자리 수 해가지고 두 자를 합해서 별자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별진 별자리 수 이제 두 자를 합해서 별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자리들은 하늘에 넓게 제자리에 넓게 벌려져 있다. 각기 다 있는 제자리에 넓게 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별들은 하늘에 넓게 제자리에 벌려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에 이제 날, 일, 달, 월, 찰, 영, 기울초. 그 다음에 별진, 별자리 수, 벌일열, 베풀장. 해와 달이 찬히 기울어지고 별들은 하늘에 넓게 제자리에 벌려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월 영축이 한 구를 이루고 또 진수 열장이 한 구를 이루어서 이두구 여덟 자가 한 연을 이루는 겁니다. 한 연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일월 진수 이렇게 대꾸가 되는 것이죠. 찰영 기울초 벌일열 베풀장이 서로 대꾸가 되고요. 예,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독종 김주용입니다.